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품의 러시아 수출 통제에 이어 스위프트 규제까지 추가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피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영국, 캐나다 등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일부 러시아 은행을 스위프트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특히 현지 사업 중심의 중소, 중견 기업이 문제라며 퇴출 은행 명단이 나오면 우회 결제를 마련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대책반에 접수된 애로사항은 총 30개사 35건에 이른다며 대금 미회수를 우려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